네, 이번 시간은 2020년 제4회 건축기사 건축관계법규과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관계법규고요. 요 관계법규, 건축관계법규는 좀 만만치 않습니다. 풀어보니까 다른 회차보다 조금 어렵게 출제된 경향이 있어요. 보니까요. 자,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1번. 건축물이 대지 및 도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선언했어요. 대지 및 도로. 1번. 손괴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고자 할 때에, 손괴의 우려? 우리가 뭐 이렇게 경사가 있어요. 자연경사가 있을 때 비가 오게 되면은 쫙 흘러내릴 수가 있겠죠. 그럴 때는 그게 손괴되는 겁니다. 옹벽을 쌓아야 되니 옹벽도 무너지는데 손괴가 되는 거죠. 이렇게 손괴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고자 할 때는 옹벽의 높이가 저는 옹벽이겠죠. 옹벽의 높이가 2m 이상인 경우에는 콘크리트 구조로 해야 한다. 원칙이에요. 이건 맞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런 건설사라든가 기타 이렇게 안전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분이 설계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것이 꼭 콘크리트가 아니더라도 석축으로 쌓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원칙은 원칙이니까 원칙 내용은 맞습니다. 두 번째는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대지의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조경에 대한 조경 대상이네요. 조경 대상은 어떤 거예요? 조경 대상은 대지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게 아니라 200이죠. 자, 대지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조경 대상이 됩니다. 답은 2번이에요. 의외로 쉬운 문제. 길지만 쉬운 문제네요. 이번에는요. 자, 답은 2번이었고요.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일 경우에. 세 번째는 연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공장인 경우에는 3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작물재배사라든가 축사라든가 그 밖에 유사한 건축물로서 조례에서 정하는 건축 규모의 건축물은 제외한다라고 돼 있고, 이때 이 대지는 너비 6m 이상인 도로에 4m 이상, 6m 이상의 도로 자체 넓이가 6m 이상인 도로에 대지가 접해되는 건 4m 이상 접해된다는 뜻이에요. 자, 이 내용도 맞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이런 조건이 없다면은 2m 이상 접해됩니다. 네 번째는 도로면으로부터 4.5m 이하에 있는 창문을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을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건축선에 수직면을 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된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네요. 종합적으로 문제를 낸 부분이네요. 답은 2번. 2번이죠.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할 경우에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조경 설치 대상은 대지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라는 거한번더 봐두시고. 이제 2번. 건축허가 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이에요. 이게는 가끔씩 나오는 문제입니다. 여기서는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문제가. 첫 번째, 배치도. 배치도는 들어가야 됩니다. 건축 설계도서에서 특히 허가 신청을 할때 설계도서에 제일 기본적으로는 배치도가 들어갑니다. 배치도, 평면도, 인면도, 단면도, 대지에 대한 종행 단면도라든가 다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도요. 구제에 관한 그런 서류도 들어가고 설비에 대한 서류도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배치도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투시도. 투시도는 어떤 거냐라는 거예요. 통상 우리가 제출을 할 때는 투시도도 절반이 들어갑니다. 근데 설계도서, 즉 허가 신청할 때 필요로 하는 설계도서 자체는 얘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의 신청을 할 때는 투시도 넣습니다. 넣는데 법상에서는 설계도서에 포함되지 않는다. 답은 그래서 2번이에요. 2번. 투시도는 허가 신청 시 필요로 하는 설계도서는 아니다라는 거. 건축계획서도 들어갑니다. 건축계획서 개요가 들어가는 거죠. 대지의 위치, 그다음에 대지의 면적, 뭐 건폐율, 용적률 다 들어갑니다. 용도 이런 거다 들어가요. 건축계획서 들어가고요. 실내 마감도도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도. 자, 답은 그래서 2번. 2번이죠. 우리가 뭐 투시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법에서 정하고 있는 허가 신청 시 포함되는 설계도서는 아니다라는 거. 투시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답 2번이었고요. 자, 3번 문제. 직통계단 설치에 관한 기준의 내용 중 밑줄 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기준 내용으로 틀린 것은? 이것도 문제 기네요. 법 49조 1항에 따라서 비난층 이외의 층이 다음 각호, 다음에 각호, 뭐 쭈루룩 이런 게 있겠죠. 다음에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비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자 이제 요점은 여기에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된다. 그럼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직통계단이라는 것은요 피난층까지 연결돼 가지고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계단을 뜻합니다. 2개소 이상 설치해야 되는 설치 대상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고 하는 거 아니면은 설치 대상에 관한 기준 중에서 틀린 부분을 찾으시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지하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 바닥 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자, 오케이예요. 이거 필요합니다. 2개소 이상 둬야 됩니다. 정교시설 용도로 쓰이는 경우에도 그 층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 됩니다. 이게는 200제곱미터일 때 예 해당 된다는 뜻이에요. 숙박시설 용도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숙박시설 용도로 쓰는 어느 3층 이상 층으로서 그 층에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 면적의 합계도 마찬가지로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일 경우에는 2개소 이상 직통계단을 설치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업무시설 중에서 오피스텔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 자, 근데 이 기준은요, 200제곱이 아니라 이거는 3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를 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해당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이 부분이 잘못된 거죠.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한해서 그럴 때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둡니다. 면적이 틀렸네요. 답은 그래서 4번입니다. 4번. 오피스텔 용도의 경우에는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한해서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한다. 4번이었고요.